안녕하세요, 남주희 실용음악 학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버클리 음대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클리 음대와 국내 실용음악대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클리 음대와 국내 실용음악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레벨 수업이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음악의 기초들을 다루는 코어 뮤직 과목을 입학 후에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높은 레벨의 수업을, 낮은 점수를 얻으면 낮은 레벨의 수업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1에서 8까지의 레벨로 분류를 하여 서로 비슷한 실력을 지닌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학생들은 더 심화된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낮은 레벨의 학생들은 기본기를 비롯한 실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수준의 효율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션 방식 또한 국내 실용음대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실용음대의 경우 학생이 현재 갖추고 있는 실력을 위주로 평가를 하며, 그러기에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내의 시간에 연주 및 시험을 보는 것으로 오디션이 끝나게 됩니다. 반면 버클리 음대의 경우는 학생의 잠재력을 더 중요시하는 평가를 하며 30분이 넘어가는 오디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연주, 즉흥연주, 초견, 청음, 이론, 인터뷰의 6파트로 나누어진 오디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뷰의 연주나 시험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의 음악적 배경, 음악에 대한 열정, 음악적 재능에 대해 파악합니다. 세계 여러 대학 및 음악교육기관과 연결관계 또한 버클리 음대와 다른 실용음대와는 차별화된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한 예시로 2016년도부터 버클리 음대는 하버드와의 협력을 통해 버클리 하버드 이중학위 프로그램을 창사하여 학사학위를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클리 음대는 세계 각지의 음악교육기관들과의 협력시설인 버클리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창설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더더욱 높은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최대 59학점 취득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 또한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는 국내 실용 음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채로운 전공 및 부전공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채롭고 심도 있는 예술적 백그라운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그 예로는 음악을 통한 치료가 그 효과를 입증받고 점점 위상이 높아지는 이때 음악 테라피 수업을 전공 과목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부전공으로도 지중해 음악, 게임 음악, 미분음 음악 등의 신선한 음악 과목을 제외하고서도 철학, 역사, 심리학, 공연 매니지먼트, 코딩, 드라마, 댄스, 악기 수리 등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